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운영하시는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리고자 하는 매물은요,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장릉리에 위치한 조용하고 아늑한 천원 힐링지, 그리고 과손입니다. 이것은 총 면적이 357평인데요. 감나무, 그리고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등 과수원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은 장덕량은 유명하죠, 복숭아로도. 왜냐하면 복숭아가 잘 되는 이유는요, 하루 종일 해가 잘 들고 기온이 잘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부동산으로 들어오는 도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좌측에는요, 수로. 장덕님만 해도 이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수로가 잘 발달되어 있는데요. 이 수로에 물이 항상 이렇게 많이 흐릅니다. 도로는 4m 세멘트 포장 도로로 되어 있고요. 전기, 수도 모두 들어와 있습니다. 장덕리 하면은 그 복숭아로 유명하죠. 하루 종일 해가 잘 드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 지역도 경계선 모습입니다. 뭐, 토지 모양 괜찮습니다. 이 토지의 부동산의 특징은 그 양쪽으로 아래 위로 도로가 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멋진 전원주택이 둥지를 틀었고요.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서 하루 종일 또 해가 잘 드는 그러한 전기 수도 모두 들어와 있는 그런 부동산입니다. 본 부동산으로부터 주문진 바닷가 해수욕장까지는 수영차로 7분 거리, 그리고 강릉 KTX역까지는 수영차로 20분 플러스 마이너스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입지 조건이 좋습니다. 자, 주변 살펴보시죠. 주변 산으로 되어 있죠. 하루 종일 해가 잘 들고 방향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과수원을 많이 하죠. 복숭아 유명한데. 그렇죠. 자, 과수원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감나무 8년생이 80그루, 사과나무 5년생 3그루, 복숭아나무 5년생 3그루, 개드롭나무 15년 4그루인데요. 개드롭나무도 아주 엄청실하게 다닙니다. 봄에 여러분 개드롭 이런 거 먹으면요, 아주 좋습니다. 맛이. 자, 올해도 역시 풍년입니다. 감도 많이 달렸고요. 이 감나무 값만 해도 굉장히 참 돈이 되는데, 사실 이 소유주께서는요, 토지, 땅값만 받는 거지, 뭐, 나무값 계산도 안한 겁니다. 자, 생산 관리를 할수 있는 개발행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건폐율은 20%, 용적률 80%죠. 357평 중에서 20%에 해당되는 면적에 바닥 면적으로 4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단독다중 다가구 연립다세대 기숙사 4층 이하 건축 가능하고요. 의료시설도 100세 여행원 다양한 병원 시설도 가능합니다. 판매시설 제조공장도 다 되죠. 자, 여기서부터 북강릉아직까지는 수영차로 7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주변에는 멋진 전원주택이 많이 되어 있고요. 수로에는 항상 1년 4계절 물이 꽐꽐 흐릅니다. 도로는 4m 포장도로로 되어 있고요. 전기, 수도 모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상공에서 다시 한번 본 부동산 주변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수원이죠. 감나무 과수원 80그루 넘게 있습니다. 이 지역은 생산관리 지역 건폐율 20%, 용적률 80%고요. 전기, 수도 모두 들어와 있는 조용하고 아담한 하루 종일 해가 잘 드는 천원 마을입니다. 과수원 부지. 여러분, 과수원 부지는 또뭐 묻지도 않고 뭐 알아보지도 않고 산다 그래요. 왜냐? 과수원 하면 부지 자체가 하루 종일 해가 잘 들고 모든 요건을 잘 갖췄다. 이런 뜻이죠. 자,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장덕리에 위치한 조용하고 아늑한 천원 힐링지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 357평을 여러분에게 소개드렸습니다. 여기는 과수나무, 감나무 이런 거 전부 계산 안 하고요. 토지값, 땅값만 계산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부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체크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